피부과에서 점 제거들 많이 하시는데요.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운 주제일 수도 있겠지만, 점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던 분이, 이제 점을 한번 뽑아볼까라고 하신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점은 정말 잘 빠지긴 빠지는 건지, 점 빼다가 뭐 흉은 남진 않는지, 점은 몇 번을 뽑아야 되는지, 점이 아니라 암일 수도 있다든지, 구분하는 등, 점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피부과 전문의가 하나씩 하나씩 쉽게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피부과 전문이다 보니까 자꾸 저도 모르게 좀 조직학적 소견이 이렇게 복잡하게 들어가는데, 오늘 그런 부분은 최대한 자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은 결론부터 말하면 아주 잘 빠지는, 피부과 영역에서 그렇게 치료가 어렵지 않은 질환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우리가 적절하게 제거를 하지 못하게 되면 흉이 남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 겉으로 보서는 위에서 까맣게 그냥 뭐 물감칠한 것 같은데 왜 이거 뭐 쉽게 안 빠지나요라고 물을 수 있겠죠? 이 부분을 살점을 떼서 조직학적 소견을 보면 점박이 같은 것들이 꽉 차있죠? 이것이 바로 점세포들입니다. 위에서 봤을 때는 그냥 색을 칠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동그란 원형의 양 종양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입체적인 거기 때문에 한 번에 뺄 수도 있죠. 한 번에 푹 떠내면은 이 부분이 살이 차오르는데 한계가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이 부분이 약간 함몰된 흉터를 낼수 있습니다. 한 번에 빼기보다는 여러 번 나누어서 빼는 것이 안전하게 뺄수 있습니다. 이어진 사실 내용이긴 하는데요. 점을 한 번에 안 빼고 여러 번 나누어서 빼야 됩니다. 자, 옆에서 그림을 보시면 구 형태로 돼 있죠? 선생님들이 레이저를 위해서 그 위를 깎아낼 겁니다. 어느 정도 깎다가 깊이가 깊으면 거기서 멈추실 겁니다. 약두 달에 걸쳐 서서 회복이 되면서 살은 차게 되고, 그 밑에 있던 부분 같이 올라오게 되죠? 또 깎아내고, 올리고, 서서히, 서서히, 서서히 깎아내게 됩니다. 우리 피부에서 피지선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이 피지선보다 위쪽을 손상을 받으면 100% 흉 없이 복구가 됩니다. 피지선보다 조금 더 깊은 층이 손상을 입게 되면 흉이 발생하죠. 점을 제거할 때는 그 피지선 정도 깊이까지만 깎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경험의 영역입니다.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들께서 경험이 많으시기 때문에 피지선 정도 깊이 정도만 깎아내실 겁니다. 우리 어릴 때 이렇게 놀다가 딱 넘어져서 까지는 경우 있잖아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엄마가 또 뭐라 하니까 말도 못했어요. 별로 흉이 없이 잘 지나갔잖아요. 그게 바로 살짝 긁히는, 피지선보다 위쪽이 손상됐기 때문에 흉터가 없어지는 겁니다. 점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보면 됩니다. 더 있긴 하지만 우리가 흔히 아는 까만색 점 있죠? 이런 점을 경계성 모반이라고 하고요. 어떤 점은 약간 튀어나온 게 있어요. 컴파운드 리브스, 복합 모반이라고 하고, 어떤 부분은 그 부분이 더 튀어나오고, 일부는 막 털이 나오는 거 있어요. 이런 것을 진피네 모반이라고 합니다. 점세포는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표피 밑에 멜라닌 세포라고 하는 색소를 만드는 세포가 있습니다. 세포가 뭔가 이상한 변형이 와서 생겼다는 가설이 많은데요. 우리 옛날에 반지의 제왕 영화 아시죠? 거기에서 호비 쪽이 있고, 키 작은 친구들, 그 다음에 골룸 아시나요? 골룸? It's my precious 골룸. 그 골룸은 사실은 호비 쪽이었어요. 그런데 이놈이 엉뚱한 데 가서 모양이 약간 변형됐죠. 정상적인 멜라닌 세포가 있고, 호비 쪽이 이상하게 변해서 골룸이 된게 바로 점세포죠. 점세포는 표피세포의 가장 바닥에 있죠. 이게 정상적인 위치입니다. 그래서 보통 점은 표피 내 바닥 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편편하겠죠. 이게 바로 경계성 모반점이고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점세포가 늘어나겠죠. 위로도 올라가겠지만 밑에 진피로 쭉 들어가겠죠. 표피에서부터 진피까지 들어간 약간 볼록 나오는 이런 모반을 복합 모반이라고 합니다. 어떤 모반은 처음부터 비정상적으로 진피내로 시작하는 모반들이 있어요. 이것들은 밑에서부터 쭉 자라다 보니까 볼록 튀어나오는 것이 특징이고, 깊이 위치하다 보니까 색깔이 검은색, 갈색이 아니라 피부색인 경우가 많아요. 털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점은 여러 가지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치료 방법은 유사하죠. 이것은 어떤 토닉 레이저로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깎아내는 CO2 레이저 또는 업약을 레이저로 제거를 해야 됩니다. 제가 아까 점은 쉽게 제거된다고 했잖아요. 단 하나는 예입니다. 진피네 모반은 상당히 깊게 위치하고 있죠. 깊이 파다 보면 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했죠. 진피네 모반인 경우에는 사실상 치료가 조금 어려운 질환이고요. 대신 그랬기 때문에 여러 번 나누어서 치료를 해야 되고, 크기가 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진피네 모반은 어느 정도 흔적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방법은 바로 아그네스 바늘을 이용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항관용에서 쓰이는 바늘보다 조금 더 깊은 바늘을 찔러서 겉은 보호하고 속을 선택적으로 파괴하는 그런 방법도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되게 좋은 질문입니다. 점은 사실상 양성 영향이기 때문에 뭐 그 부분만 제거하면 문제가 없는데, 백인들인 경우에는 점을 쉽게 제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쪽에서는 암이 잘 생기는 피부 타입이기 때문입니다. 일반 점과 암을 구별하는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A시메트리. 보통 점은 동그랗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암으로 바뀌는 패턴인 경우에는 이게 예쁜 동그란 모양이 아니라 옆으로 삐죽삐죽 비대칭적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B, 보도 이레귤러리티. 그림 보시면 아시겠죠? 경계가 이렇게 매끈한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쭈글쭈글쭈글 하다는 뜻입니다. 암을 의심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C, 컬러 체인지. 자, 보통 우리가 일반 점은 그냥 갈색이면 갈색, 검은색이면 검은색이잖아요. 그런데 뭔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끝이 삐죽삐죽해지고 대칭적이지 않으면서 동시에 딱 한 색이 아니라 조금 진한 색, 약간 연한 갈색, 약간 노란색, 뭐 말만 해도 약간 좀 뭔가 좀 괴물로 변하는 것 같잖아요. 이러한 형태일 경우에는 피부암을 의심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 D, 다이아메타죠. 직경이 어느 순간 갑자기 커지는 경우에도 역시 피부암을 의심해야 됩니다. 정리하면 A, B, C, D. 비대칭적으로 되고 끝이 쭈글쭈글해지고 색이 변하고 갑자기 직경이 커진다. 피부암을 의심해야 되고 피부과 전문의 병원 또는 대학병원으로 가서 해당 부분의 조직 검사를 통해서 암인지 아니면 일반 양성 종양인 모발인지 잘 구분한 다음에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점은 물리적으로 깎아내는 방식으로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CO2 레이저, 업약을 레이저로 제거를 하게 되는데요. 둘 다 물에 대한 흡수도가 높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전체적으로 그냥 파괴하는 방식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저는 사실상 이전에 제가 레지던트 때는 CO2 레이저를 많이 이용했었는데요. 최근에는 거의 업약을 이용해서 점을 빼고 있습니다. 같은 빔이 쭉 CO2 엽이 들어갔다는 가정하에 CO2인 경우에는 열이 손상당한 옆으로 좀 많이 좀 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업약인 경우에는 파괴되는 부분 옆으로 열 전달이 되게 작게 되죠. 우리가 원하는 부분만 선택적으로 깔끔하게 제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흉이 발생할 가능성이 조금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저는 업약 레이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점 빼고 난 관리는 어떻게 보면 레이저로 깎아냈으니까 우리가 넘어져서 찰과상 생긴 거랑 똑같은 거죠. 옛날에는 그냥 오픈된 상태로 그냥 두는 게 맞다라고 생각했는데 최근에는 해당 부분에 듀오돈과 같은 밴드를 붙여서 상처 부위를 좀 촉촉하게 유지해 주는 것이 초기에 살을 채우는데 도움이 된다는 보고가 많습니다. 점을 빼고 난 다음에는 보통 1주 정도, 조금 큰 점을 뺐을 경우에는 약 2주 정도 하이드로코로이드 제제인 듀오돈 같은 것을 붙이는 게 좋겠고요. 밴드는 사실은 원칙적으로 자주 갈지 않은 게 제일 좋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2주 동안 한 번도 갈지 않는 거고 되도록이면 갈지 않는다. 오픈돼서 항생제 연고를 바르기보다는 밴드를 붙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점 제거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점을 빼려고 이제 시작했던 분들께 조금이나마 이제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점 제거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해 보이지만 이것이 암인지 아닌지는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한테 확인을 받는 것이 좋겠고, 점을 너무 한 번에 빨리 빼려고 노력하지 말고 안전하게 여러 번 나누어서 뺀다면 큰 흉터 없이 잘 제거가 될 겁니다. 이상 여러분의 피부과 전문의 닥터페이프스 유동기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